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이슈는 대부분 오늘 반영한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첫날, 그러니까 11일 날이죠. 11일 날 끝났던 미국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넘게 빠졌었어요. 네. 그게 이제 독일의 그 경제 봉쇄, 그 연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1% 넘게 빠졌었고, 그 다음날 미증시가 하락전을 상승출발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던 요인은 그 투기적 거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뭐 대마초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상품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은과 관련된 이쪽과 관련돼서 전수조사 들어갔어요. 아, 최근에 진짜 핫 이슈가 됐던 쪽이 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얘기가 주가 조작 되네요. 이슈가 좀 불거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하락을 했다가 경기부양정책과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금요일 날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반등을 준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취해지고는 있지만 미국 상원에서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도 성향의 조만친 상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한 명이 더 있는데 두명 정도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인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처리된다 하더라도 3월 초나 돼야 통과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일단은 코로나 이전으로 그 금리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2%, 30년물은 2% 넘어서서 종가를 끝냈고요. 근데 이제 지난 2018년도 때 보면, 그다음 뭐, 그때 이제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면서 그때 거의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1.18% 뭐이 정도 좀 조금 올라가니까 갑자기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주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야, 그게 과거처럼 뭐 테이프 텐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때는 후자 쪽이었다, 어느 때는 전자 쪽이었다, 그러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이 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금리 상승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뭐 미국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뭐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금요일 날 아니 목요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 산업 그 소매 판매 그 발표가 있는데 특히 소매 판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저축률이 급증을 했다가 이게 저축률이 급증한다는 뜻은 소비를 안안 한다는 한다는 뜻이거든요. 거죠. 이제 그거다 같이 이제 역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줄어들다가 다시 관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저축률이 좀더 밀리면 소비가 급증을 하거든요. 소비가 급증을 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급해 있던 재고가 싹 사라져버리면 그걸 또 만드느라고 또 가격을 다시 또 올리거나 돌리거나 사던가 뭐 재료도 그렇게 사고 돼버리면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생각보다 뭐 적게 올라갈 거다. 연준 파월 연준의장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인플레 압력이 올라가주면 금리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흥국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속도 자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금리와 관련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가 아니 반도체 지수 자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가 여기서 좀더 확대해버리면 매물 투하 과정을 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수는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그 안에서 나오는 제법 좀 굵직한 이슈들에 좀 반응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좀 여전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뭐 오늘처럼 말입니다. 뭐 쿠팡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지정학적인 문분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움직인다던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지수가 좀 막혀 있는 채 좀 움직임이 좀 돌고 도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